합니다. 평소에는 열심히 즐겁게 생활하다 갑자기 자신의 화를 자제하는 겁니다. 요즘에 분노 조절 안 됩니다. 그렇죠? 분노 조절. 우울해. 그런 애들이, 네. 이거는 사전 교육이 필요합니다. 왜냐? 제가 우리 어머니 치매를 한 5년 정도 알아보시다가 제 장군에 들어가셨거든요. 근데 어머니가 치매를 하실 때 생떼를 부리실 때 펌치 쳐버리게 됩니다. 근데 내가 주체를 못해가지고 한 번은 우리 어머니 지팡이를 뺏어가지고 어머니를 때리려고 했어요. 분노가 조절이 안 돼. 그래서 그게 하는 수 없이 어머니를 때리지 못하니까 천장을 가지고 천장에 빵꾸가 뽕뽕뽕 났어요. 그런 얘기를 애들한테 해주면서 분노 조절은 이거 스스로 참기 시작해야지. 안 되면 내가 엄마, 우리 엄마를 태누나가 될 뻔했다. 이런 얘기 해주면서 분노를 조절하도록 평상시에